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230개의 관절이 있다고 합니다. 관절 그러면 대개 우리는 무릎관절, 고관절처럼 굵직굵직한 놈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의외로 새끼손가락 끝에 있는 이 마디관절에서 양 속속속속 쑤시는 통증만 있어도 여간 신경이 쓰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데도 제약을 주고 결국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온몸에 있는 관절이 쑤셔오고 퇴행성 관절염도 우리를 괴롭힙니다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관절을 망치는 뜻밖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관절들이 고생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이 망가지면 생활 반경이 그냥 확 줄어들죠. 그리고 더 심하면 집에 갇혀 살아야 하거나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악몽 같은 나날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을 망치는 뜻밖의 습관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튼튼한 관절 지키기, 그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관절을 망치는 뜻밖의 습관, 첫 번째, 과도한 핸드폰 사용.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들고 보고 있다 보면 손목이 아파오는 느낌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목이 불편할 때쯤 눕거나 엎드려서까지 핸드폰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핸드폰 사용이 목이 굽어지는 거북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핸드폰 사용은 뒷목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거북목 증후군을 시작으로 손가락에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 손목은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엔 디스크,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발목이나 무릎관절에 골절이나 또는 인대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안구 건조증 얘기는 빼겠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주 후딱 가죠? 한 10분 들여다본 것 같은데 어느새 1시간도 훌쩍 지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관절도 망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절을 망치는 뜻밖의 습관, 두 번째, 낡은 신발. 신발을 신다 보면 바닥은 닳았지만 신발 위는 아직 멀쩡해서 계속 신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새 신발은 누구 만나러 나간다거나 할 때 외출용으로 신고 낡은 신발은 혼자 운동할 때 신기도 합니다. 겉은 아직 멀쩡하니까 버리기는 너무 아깝죠. 절약이 미덕이라지만 낡은 신발은 발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발바닥에 받는 하중을 제대로 받쳐주지도 못해서 발바닥은 물론 무릎 관절에도 무리를 줍니다. 낡은 신발 신고 다니지 마시자고요. 신발값 몇 푼 아끼려다가 병원비 왕창 드는 수가 있습니다. 관절을 망치는 뜻밖의 습관. 세 번째, 양반다리하고 앉기. 고관절은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다리를 잘 움직이게 하는 핵심 관절입니다. 고관절은 통증이 없는 상태라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양반다리하게 앉기입니다. 양반다리를 하면 한쪽 다리는 위로 놓고 다른 쪽 다리는 아래에 놓게 되잖아요. 특히 위에 놓는 다리, 아래 놓는 다리는 늘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골반도 틀어지게 됩니다. 척추와 골반은 균형이 딱 맞아 좌우대칭이 되어야 하는데 양반다리는 이 균형을 깨트립니다. 또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무릎이 90도를 넘어 130도 이상 과도하게 접히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릎이 이렇게 접히면 무릎 관절 내부에 압력이 증가하고 무릎뼈 사이의 연골판에 고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고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려면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양반다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자에 앉아도 양반다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양반다리와 작별을 해야 합니다. 관절을 망치는 뜻밖의 습관, 네 번째, 엎드려서 책 읽기. 배 깔고 엎드려서 책을 읽거나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읽는 거야 좋은 습관이지만 책 읽는 자세를 바꾼다고 엎드려서 책을 읽다가는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독서 후에 목과 어깨, 허리에 뻐근함, 수심 또는 저리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낀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한 자세로 오랜 동안 책 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목 뒤쪽과 등쪽 근육이 긴장하면서 척추 전반이 쑤시거나 뻐근해집니다. 특히 엎드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89%가 통증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엎드려 책 읽기는 허리 건강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아예 엎드려 주무시지도 마시고요. 책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척추 건강도 지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높아져서 책 읽기를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책 읽기는 절대 금물이고요. 관절을 망치는 뜻밖의 습관 다섯 번째 마지막 근력 운동 앓기. 누가 뭐라 해도 40대 이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뼈의 골밀도가 떨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워 관절을 탄탄하게 붙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난 지금 60대인데 아니 난 70대인데 지금까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으니 어떡하나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이 말은 근력 운동에도 어김없이 해당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서 보디빌더들은 다 관절이 녹아내렸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보디빌더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근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꼭 헬스클럽에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만 있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팔 굽혀펴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하는 스트레칭은 근육과 힘줄을 강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만들어 관절이 편안해지고 움직임도 부드럽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수면 부족과 흡연은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아니, 담배가 폐라면 모를까 관절과 무슨 상관이냐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니코틴은 골밀도를 떨어뜨려서 몸속 모든 관절을 약하게 만들고 고관절 등 엉덩이 부위 골절 가능성도 높게 만듭니다. 하여간 담배는 알면 알수록 하여튼 좋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병의 근원이에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튼튼한 관절로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